출산을 할때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 아기 건강에 더 좋다, 이런 인식이 강하죠. 자연분만을 하면 엄마에게 좋은 미생물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어서 아기에게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6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 몸 안에 이로운 미생물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임신부라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지금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긴 한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니면 자연분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통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기의 경우 면역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엄마의 산도를 통과할 때 젖산균 등 유익한 미생물이 아기에게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제왕절개를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구팀은 출산 직후 아기 피부와 코, 입에 있는 미생물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같은 차이도 6주가 지나면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언제, 어떻게 미생물을 물려받는 걸까? 전문가들은 아기 몸속 미생물 형성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임신 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좋은 미생물을 받아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태어난 아기와 자연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둘다그 태변에 있는 미생물 세균총은 두 군간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이번 연구 결과를 볼때 제왕절개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아이의 면역력을 생각해 자연분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자연분만이 산모 건강에 더 이롭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